자, 드디어 진 여신전생 5가 PC 그리고 전기종으로 등장했습니다. 2021년 닌텐도 스위치로 발매한 진 여신전생의 다섯 번째 작품은 전 사실 플레이하지 못했습니다. 일부 게임플레이 영상들만 지켜봤었죠. 아틀라스는 게임이 완벽하게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진 여신전생 5도 역시 그 전통을 잇듯 게임의 확장팩과 여러 업데이트 및 개선을 거친 완전판이 등장했습니다. 진 여신전생 5 벤젠스는 기존 게임의 여러 피드백을 받아 게임을 개선하고 스토리 등을 추가한 완전판입니다. JRPG 턴제 전투 게임의 팬이라면 진 여신전생 시리즈도 좋아할 겁니다. 페르소나보다 어두운 톤, 그리고 보다 깊이 있는 파티 빌드가 확고하게 잡힌 시리즈입니다. 87년 디지털 데빌 스토리 여신전생 이후 여신전생 시리즈에는 정말 많은 파생작들이 존재합니다. 페르소나는 물론 제가 전에 후기를 남겼던 소울해커즈 데빌 서머너 시리즈도 여기에 속하죠. 우리에게 익숙한 페르소나 악마들이 등장하는 것도 모두 여기에 속합니다. 페르소나가 가벼웠다면 이 진 여신전생은 꽤 어두운 톤으로 흘러갑니다. 저는 아틀라스의 IP를 사랑합니다. 턴제 전투를 좋아하는 JRPG 팬이라면 이 확장판 혹은 완전판을 분명 기대했을 겁니다. 이제 진 여신전생 3 녹턴 HD 리마스터 이후 진 여신전생 5를 PC로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드러운 60프레임과 FHD로 게임을 즐겨보세요. 진 여신전생 5 벤젠스의 게임플레이 핵심은 원본과 동일합니다. 마계로 변한 도쿄를 이동하며 악마들을 끌어들여 파티 동료로 만들고 악마를 육성시키고 새로운 스킬을 세팅해 파티를 강화시킵니다. 휴식처인 용맥에선 주인공의 패시브 스킬들을 얼락하고 악마들과 대화할 수 있는 딧들이 있고 소피아를 통해 악마들을 합체시키고 후안테나 요스 난지니 네무르 치카라노 헨링 我が 매자메 사세테야로 상점에서 물건을 거래하고 게임을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주인공이 완전히 패배하면 아예 처음부터 돌아가니까 저장은 필수입니다.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저장을 하고 앞으로 나아가세요. 처음 게임을 시작할 땐 확장팩 스토리와 기존 스토리 중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손을 잡으면 확장팩 스토리가 시작되고 손을 잡지 않으면 기존 스토리로 진행합니다. 당신은 고등학생 3학년 평범한 학생이었지만 하교 도중 터널 붕괴 사고를 당하고 그 뒤 마계 도쿄로 오게 되어 신조 마인 아오가미와 합체돼 나오비노 형태로 마계 도쿄인 다하트를 돌아다니게 됩니다. 거기선 수많은 종류의 악마들이 들끓고 있고 그들과 전투전 대화를 하며 파티로 끌어들여야 하죠. 악마들을 최대한 많이 모으는 게 핵심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많습니다. 돈, HP, MP 혹은 선물이나 대화를 잘 풀어나가서 얻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 많은 악마들을 모으면 합체가 가능해지는데 이 합체로 또 강력한 악마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게임의 재미 요소 중 하나입니다. 악마들의 일부 속성 스킬을 나오비노로 전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합체가 가능한 악마들 간의 레시피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또 게임은 오픈 월드입니다. 필드를 돌아다니면서 각종 서브 퀘스트도 수행이 가능하고 보상으로 캐릭터나 파티원들을 레벨업해 스탯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숨겨진 길인 마가츠키를 해금해서 숨겨진 구역으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턴제 전투 메커니즘은 페르소나를 하셨다면 익숙할 겁니다. 모든 속성 공격 및 스킬들을 활용해서 적의 약점을 알아내고 그 약점을 중심으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약점을 노렸다면 원모 턴이 하나 더 주어지게 되고 더 많은 공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가츠이라 불리우는 마지막 찬스, 궁극기가 포함됩니다. 악마 말고도 인간 게스트 파티온도 참전합니다. 또 자동 전투 기능이 있는데 편리하긴 하지만 공격과 스킬 중점으로 나뉘어져 있어 직접 조작하는 게 좋아 보였습니다. 잘못하다간 파티온 전체가 날아가는 꼴을 보기도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 게임 재밌음? 아, 명작입니다. 결론적으로 진 여신전생 5는 재밌습니다. 턴제 전투를 좋아하신다면 진 여신전생 5 벤젠스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이제 PC 기종으로도 즐길 수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악마들, 숨겨진 구역이 존재하는 오픈월드, 다양한 개성을 지닌 캐릭터나 훌륭한 비주얼, 재밌고 도전적인 턴제 전투까지, 이것이 바로 진 여신전생 5입니다. 만약 21년 진 여신전생 5를 즐겨보셨다면 이 완전판에 개선되고 추가된 기능들을 경험해보실 수 있습니다. 정말 많이 포함되었습니다. 만족스러울 겁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신 게임 후기나 소식이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게임 컬러의 빅비였습니다. 자신을 守る ためだけでなく 誰かを 救う ために 使いたい. 危ない. この悪魔 いつの間に これはどっち?